길거리 구석구석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CCTV. 이 CCTV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안내 방송을 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CCTV가 사람의 행동을 인지한다면 어떨까요?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눈, CCTV가 한층 더 보강된 모습으로 도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각 어느 골목. 비틀거리며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 술에 취한 듯 보입니다. 골목을 서성이다 이내 차량에 탑승합니다. 그대로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저희 관제원분이 관제를 하시다가 그 비틀거리는 분을 발견하였는데요. 아마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었으면은 그 비틀거리는 분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반 사람이 비틀거리거나 쓰러지거나 배회하면 자동으로 그 카메라를 팝업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아마 손쉽게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능형 관제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배회, 침입, 쓰러짐 등 특정 행동을 탐지해 관제요원에게 해당 영상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관제요원은 상황을 판단하고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CCTV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에서는 CCTV에 설치된 스피커를 활용해 안내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에는 센서가 온도를 측정하고 자동으로 안내 방송을 내보냅니다. 우리 지역에 폭염 영향으로 관심 단계가 배제되었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 밖에도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와 바로 연결돼 위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통화 관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CCTV 통화 감사합니다. 통화 관리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내년에 수원시 등 13개 시군에서 구축할 계획이고요. 내년 말이면 31개 시군에서 지능형 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안산시 등 6개 시군에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갖춘 CCTV 1,800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